우리 카사리아 삼각형, 이렇게 삼각형에 있는 마지막 꼭지점입니다. 그 마지막 꼭지점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흙은, 이건 보물이야, 보물. 완전히 부엽토가 꽉 차 있는 거죠. 여기 우리 강이 흘러요, 강이. 이 강물 양이 사실은 굉장한 양이에요. 이 정도 유량이면은 초당 10톤? 초당 10톤이면은 1분당 600톤, 10분당 6,000톤, 6,000통, 6,000통. 그러니까 뭐 1시간이면은 만 톤 이상 훨씬 지나가요. 지금 완전 지금 건기인데. 그래서 우리 카사리아는 아까 댐 만드는데도 마찬가지로 물이 많고 여 강에도 물이 많아요. 근데 이걸 활용할 줄 모르는 거죠. 이 많은 경우 이게 이제 UN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. 아프리카에 물은 많으나 관계시설을 할 줄 모른다고.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빵을 갖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계시설을 해줘갖고 그들이 농사를 자유롭게 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, 그게 진정으로 아프리카를 돕는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우리 생태마을 꼭지점에 와서 가능성을 지금 엿보고 있는 거죠.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. 물고기도 많아요. 물고기도 많고 여기는 생태계가 살아있어요. 여기 오니까 이 자연의 아프리카의 새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제가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책이 없었는데 이제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용기를 가진 그동안의 잠봉 코리아 회원들, 잠봉 아메리카 회원들 내년에는 와서 쉴 수 있으면서 이런 원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, 이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생겼으니까 다볼사이버 교우들을 큰 힘이 또 한 분, 한 축이 생겼죠. 열심히 해서 좀 하느님 보시기 좋은 공간 만들어서 많은 이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면 요런 흙들이, 요게 분변토들이야. 이거는 진짜 지렁이가 만들어낸 흙들이에요. 그래서 이런 흙들을 잘 모아갖고 밭을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 농산물도 어마어마한 농산물이 나올 겁니다. 네.